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민요 사랑하시는 김양선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선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양선님, 경기민요 네. 가까이 하신 지가 꽤 오래됐다면서요, 세월로 보면은요? 네, 세월로 치면 뭐 강산이 변한 것처럼 저도 한 10년은 넘었죠. 네. 네, 그런데 꾸준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세월은 10년은 흘렀다. 네, 그런데 네. 그 10년 내에 맨 처음 첫해 네. 아, 내가 경기민요 해봐야지 하는 그런 동기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네, 동기는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노래를 뭐 가요가 됐든 참 좋아하는 네.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우연찮게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제 접하기는 했는데 네. 제가 워낙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도전하는 걸. 그래서 뭐 스포츠든 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길게 못 가더라고요. 한 2, 3년 하면 금방 시들고 재미없고 네. 그러다가 이제 소리를 접하게 됐는데 아, 이 소리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마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취미가 다양하셨는데 네. 아마도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 좀 접하다 보면은 아, 이 정도쯤이면은 뭐 됐지 않아. 네. 아, 그 제가요. 뭐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좀 잡기에 능해요. 뭐든 좀 네.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르고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을 하고요. 그 뭐 노래 같으면 네, 네. 좀 모창도 하고 네, 예, 좀 예. 그러는 편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도 전에는 그 노래방 같은 데 가고 그러면 마이크 상당히 오래 붙잡고 계시지 네, 않았어요? 잘 안 놓죠. 한 번 받으면 누가 뺏을 때까지는 쥐고 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민요 한번 돌아보니까 민요 쪽에 이거 좀 도전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쩌다가 시들해지던가요? 아,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네. 이런 네. 소리가 있을까. 자, 이걸 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그 폼나게 살아보자. 나이 들어서도 네. 그 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들도 그냥 잘한다 그러고. 그래서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음악 그 국악 방송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제 이런 그 국악 프로그램을 네네. 보고 제가 다 녹음을 따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국악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국악이 좋아요라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이제 네네. 제가 그걸 다시 보기 같은 걸 그렇죠. 해서 저 혼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좀 났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네. 그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뭐 제가 이제 큰 선생님을 만나서 뭔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다면 좀 더 뭔가 발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겠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저 혼자 독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한계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 그냥 이런가 보다. 아, 노래는 저희가 보통 가요 하듯이 그냥 수박 겉핥기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 김양선님 같은 경우는 가요 한 곡 정도는 뭐 하루 정도면은 그냥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우리 민요 과연 그게 한 곡 가지고 참부타령이나 노래가락이 하루에 되던가요? 그게 이제 제가 또 제 발등을 찢는 그런 게요. 아, 뭐 민요 한 세 곡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그 한 세 곡이면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세 곡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은호 선생님 만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좀 슬럼프 빠졌던 네. 그 시기를. 네. 좀 소리 권태기라고 해도 될까요? 네, 권태기죠. 네, 뭐 겸손하지도 못했고요. 이 말은 뺄라 그랬는데 겸손하지도 못했고요. 어쨌든 그 소리가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더 이상 아마추어 선에서 뭐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선생님 그 국악의 조화의 편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 공부를 지도를 하시는데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일단.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수업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일취월장 많이 늘었어요. 스스로 일취월장. 네, 네. 정말 그 예전에 비하면 선생님한테 찾아뵙고 소리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늘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왔을 때 어땠다. 그때는 그렇죠. 지구멍이라도 가고 싶죠. 제가 저를 알잖아요. 네, 선생님은 가끔 뭐 민요 어디 경상대에 나가라 하시는데 저는 네. 좀 안 나가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하. 너무 창피하고 아하. 그래서 조금 더 소리에 매진하고 좀 뭐 어디 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족할 수 있게끔. 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양선님은 처음에는 주민센터 쪽에 접근하셨다가 예, 그리고서 스스로 이제 소리를 찾고 우리 국악이 좋아요를 듣고 막 국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명창들 소리를 따라하는 아주 발빠른 학습진들 모창이요. 일단은 모창하는 거죠. 네. 모창을 해서 아마추어가 이 정도 하면 재미있지 않나 했더랬는데 그때 권태기가 와버린 거죠. 소리에 대한. 그리고서 이제 진짜 겁나는 소리 한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꼬랑지 내렸죠. 방송 용어가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어디 가서 소리한다는 소리가 입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래도 한참 시키지 않아도 우리 경기 소리 좀 많이 내놨을걸요? 김양선님 그 취향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름대로 공부한답시고요. 이제 뭐 산이라든가 바다란 득음 명색이 득음한다고 말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득음한다고 혼자서 다니면서 남이 옆에서 듣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그 이제 지금은 어디 가서 함부로 못하죠. 그래도 우리 세월로 봤을 때는 이제 두 자릿수 넘으시고. 우리 또 최은호 명창님 문화생으로서도 이제 여러 횟수를 쌓으셨는데 그래도 한 곡 잠깐 들려주셔야죠. 이제 이만치 소리에 겸손치 못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정도면은 제가 아까 그냥 뭐 농담 삼아 이제는 뭐 일취월장을 했다고 했지만요. 선생님 또 명성에 제가 또 너무 자랑질하지 않나. 사실은 잘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도 저기 잠깐 좀 들려주세요. 어떤 곡 하나 잠깐. 아, 그러면 잘은 못하지만 그러면 노래가락. 그럼요. 그럼요. 우리 김양선님의 노래가락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아비야 청산 가자 오랑 나비야 어도 가자 예, 우리 김양선님의 노래가라 스스로 일취월장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실감이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양선님이 최원호 명창님 그 강좌하는 네. 영등포 대림동 쪽 산림을 맡고 계신다는 네. 소문 들었습니다. 그 얘기 네.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선생님 문화에 여기 이제 저희 학원생들은요, 물론 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또 정감 있고 또 다정하시고 뭐 아닐 때는 확실하게 선도 그어주시고요. 뭐 학원생들 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끔 선생님 다 관리를 해주세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고 보좌 해드리고 그냥 회원들 또 관리하는 정도 그렇게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테면은 대림동에 있는 최원호 명창님 그 학원에 네. 직함이 지금 총무님이신가요? 네, 네. 진작 좀 밝혀주시지. 네. 지금 현재 모여 계신 분들 좀 어떠세요? 그 어떤 분들이 주로 모여서 계시고? 네, 여기 선생님 대림동 학원에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요? 네, 뭐 부산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더 네. 전라도, 뭐 광주죠. 그다음에 무슨 고향, 안산, 뭐 파주, 예. 김포 정말 많은 데서 오세요. 뭐 화성에서도 오시고 또 수원에서도 오시고 용인에서도 오시고 예. 네, 전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양선님이 네. 일테면은 대림동에서 네. 전국구 총무님을 하고 계신 편까지. 네. 네. 좀 높죠? 그렇다면 우리 최원호 명창님 어떤 분인지 네. 전국구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선생님은 제가 이제 국악이 좋아요. 국악방송 네. 프로에서 이제 방송으로 뵙고 네. 그. 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다 그렇게 짚어내시는데 그게 일단은 너무 매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 와서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선생님 좀 무서웠었어요. 그 네. 수업 시간에는 네. 예, 딱 그 칼 같으신 그런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또 이걸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선생님하고 이제 성공부도 다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 그런 면들이 제가 많이 존경하죠. 그래요. 네. 최원호 선생님 느낌이 저도 뭐 KBS 시절 때부터 자주 만나던 사이로 나서 네. 그때는 굉장히 이쁘고 지금도 이쁘세요. 무대에 서고 그러면 네. 근데 무대에 딱 서면은 딱 차는 느낌. 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네. 꽉 차는 느낌. 아마도 그 눈매가 어느 네. 때는 굉장히 무서울 걸요. 뭐 큰 일이 뭐 있건 없건 이런 네. 걸 떠나서 가끔 네. 이제 사석에서라도 저희는 그냥 농담도 잘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섭기만 하면 네, 또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저희는 사석에서 보면 늘 같이 가끔 맥주 한 잔도 하고요. 그럼요. 예, 네. 예. 아, 상권구 얘기 나왔습니다. 네. 그 대림동에 있는 우리 최원호 명창님 그 문화생들은 네. 상권구 1년에 한두 차례 네, 가나요? 1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래요? 네. 지난해는 어디로 가셨어요? 작년에는 봉평으로 저희가 이제 3박 4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또 한 4박 5일 일주일도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3박 4일로 갔다 왔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네, 한 번 가면 네. 어떻게 아침에 6시, 7시만 되면 개울가로 어디 나가서 소리 하느냐고 자고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밥 먹으면 밥 숟갈 놓자마자 설거지 딴 건 정해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벌써 흩어져서 어디 가서 소리하고 있고요. 밤 12시까지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하고 왔더니 득음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자랑질을 하네요. 큰일 났어요. 노래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아니 정말 그 분위기만 들어도 네. 아니, 아침 새보다 빨리 일어나서 노래를 네. 6시 일어났더니 그새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눈곱만 떼고 내려가는 네. 거예요. 얼마나 정겨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그 여기저기 자연 네. 숲에서 네. 흩어져가지고 네. 여기서 소리 들리고 저기서 소리 들리고 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요. 네.
아, 그 3박 4일이 그냥 훌쩍 지나갔겠네요. 너무 아쉬웠죠. 그때가 네. 저희가 7월, 작년 7월 네. 한참 무더울 때 갔는데요. 네. 조금 아마 이른 더위에 왔을 거예요. 근데 네. 저희 거기 가서 더운지 모르고 아. 그렇게 박혀 있다가 막상 마지막 날 보따리를 쌌는데 네. 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거기 더 있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네. 일단 네. 소리, 저희는 항상 그래요. 늘 소리에 목말라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니까 선생님만 쫓아다니면서 네. 지금 소리 그만큼 하시고 또 원래 우리 김양선님이 참 그 빠른 분 같은데 아, 네.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제 속도 조절을 마침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감히 속도를 선생님 앞에서 말할 순 없다 이제 네. 그 깊이와 내공과 세월 또 네. 오랜 연륜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몸 안에 그대로 마음 처럼 쌓여 있는 네. 그런 예술성까지 이제 선생님은 네. 그런 네. 큰 사이잖아요. 네. 우리 김양선님은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찍 시작했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너무 간절하고요. 그래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제일 그래도 그렇죠. 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이를 떠나서 저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만 나이를 떠나서 그래도 시간이 있는 한 그래도 이 소리를 쭉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거 다 따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마 옆에서 뵈니까 우리 김양선님은 우리 최은호 명창녀한테 충분히 소리 도둑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큰 도둑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아주 큰 도둑으로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총무님이시겠죠, 아마. 네. 예. 아, 오늘 우리 김양선님 만나서 네. 경기민요 배우면서 즐거웠던 네. 그런 이야기들, 또 최은호 명창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네. 그런 의미 있었던 세월들 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한번 네. 우리 대림동 찾아서 네. 예, 총무님이 추천하시는 분들 또 네.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겠네 알지 못